안녕하세요, 종이야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것은 바로 딱지인데요. 이번에는 색종이 한 장으로 오리지도 않고 만든 딱지입니다. 그러면 접는 방법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노란색으로 접을 건데, 일단 색종이를 접고 싶은 색이 들어가도록 해서 반으로 접었다 펼쳐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접었다 펼쳐주시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도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엔 이쪽 선 있죠? 이쪽 부분을, 이랑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선이 삐뚤삐뚤하네요. 이렇게 접었다 펼쳐주신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X자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쪽까지, 이쪽 손까지, 이쪽까지 이쪽을 위에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시고 모두 펼쳐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이쪽 X표시 있죠? X표시를 기준으로 이쪽을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이쪽까지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쪽을 세모 모양으로 반 또 접어주세요. 반 접어주세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반.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모두 펼쳐주시고 돌려서 이쪽 선까지 이 아래쪽을 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쪽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돌려서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이쪽 선까지 접어서 이쪽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펼쳐서 여기서 이쪽을 접고 이쪽도 접어보면 이런 뾰족한 게 생기죠? 그리고 반대쪽은 이쪽 안으로 접어서 접었던 선대로 누르고 이쪽도 눌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이쪽은 옮기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펼쳐서 이쪽을 저부터 선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이속 안으로 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 이쪽을 위로 접어주세요. 위로. 그리고 반대쪽도 접으시고 이쪽을 접어서 이쪽으로 접어주면 이쪽이 이쪽을 고정을 할 건데 이틈 사이로 집어넣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한 장으로 딱지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